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통 풍수지리를 하는 박명 박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인이나 사설 단체에서 풍수지리 자격증을 불법으로 발행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는 제도권에서 인정해 발급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격증이란 국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그 자격증을 인정한다며 국가의 승인 감독 하에 발행하는 것인데, 이를 개인이나 사설 모임에서 책이나 강의료 등을 챙기기 위해 자격증 발행을 남발하는 이에 속아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지 말고, 의뢰인은 자격증이 있다고 믿고 피해보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현재까지 국가에서 풍수지리사, 수맥점검사 등다 풍수와 관련된 자격증 발행 자체가 없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또한 자칭 풍수 교수, 풍수지리 교수라고 하는 속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풍수지리 자격증 자체가 없어 가짜의 자격증이고, 이에 따른 정식 학과 교수도 없으니 풍수지리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짓말 또한 알아야 하며, 대학에서 별도 운영하는 풍수지리 평생 교육 있다고 하며 교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풍수 선생, 풍수지리사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 단계, 할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잡아놓은 자리를 점검하는 단계. 두 번째는 혀를 직접 손수 정렬해 찾는 방법 등, 이렇게 정렬풍수, 용사풍수, 명풍수, 국풍수, 회원풍수, 환풍수, 천풍수 등으로 풍수지리사도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명 풍수TV 영상 중 풍수지리가 제대로 선별 만나는 방법 세 가지를 설명하는 127편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풍수지리 선생 제대로 만나는 방법 세 가지 중 마지막으로, 철자리를 찾아 길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명당 혈자리의 기운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할수 있는지, 그렇게 할수 있는지 묻고, 그렇게 할수 있다면 후회 없는 지사와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정통 풍수지리학이 죽은 자와 산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고 실제 실생활에 활용되며 세계인의 공통 추구하는 학문되길 희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